열 번째 질문 갈게요. 네. 쇼호스트 학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오! 제가 이제 만들었고요. 한국영상대에 예전에 공주영상대 쇼호스트, 정확하게는 쇼핑호스트과예요. 근데 왜 쇼호스트과가 아니냐면 직업 등재되어 있을 때 그런 질문이 있나요? 쇼호스트가 맞나요? 쇼핑호스트가 맞나요? 그런 그런 거 질문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그럼 그럼 물어봐 이거, 주세요. 네네. 나중에 할게요. 네. 편집하고 이거는. 아, 네. 그럼 지금 할까요? 그건 나중에 아, 하고. 네네. 그건 따로 물어봐 줘. 이게 네. 중요한 거라 그래. 그래서 이제 쇼핑호스트과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왜 쇼호스트과가 아니고 쇼핑호스트과냐? 그건 다음에 또 질문해 주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과가 10년 딱 됐고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쇼핑호스트과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없어졌고 방송 스피치과라는 과로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 스피치과에서 웬만하면 다 배워요. 쇼호스트, 쇼핑호스트 스피치를. 근데 왜 없어졌느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물론 저희 학과장님이 이제 경년 퇴임을 얼마 안 남아서 차기 학과장을 저한테 하라 그러는데 제가 안 한다는 거지. 힘들어서. 10년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학과장 했었으면 계속 했을 텐데 학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한다는 대표님, 건데 일이 이게 진짜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20살에 들어와서 많아. 네. 22살, 뭐 24살에 이렇게 졸업을 하면 바로 취업이 좀 어려운 게 홈쇼핑은 좀 20대 최소한 중반부터 시험을 좀 봐서 많이 합격하는 사례가 후반과 30대가 많아요. 실제로 20대 후반과 30대가 제일 많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취업률이 바로는 올라오질 않으니까. 지금 톡톡톡 합격을 해요. 그때 가르친 친구들이 지금 합격하고 있거든요. 좀 아쉽긴 시간이 하죠. 그때 이제 친구들이 이제 30대가 됐으니까 지금. 지금 30대가 된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그 과가 없어졌고, 대신에 방송 스피치과는 뭐 리포터든 MC든 아나운서든 다 취업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고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분들이 쇼호스트를 희망해서 지원한다면 방송 스피치과를 방송 스피치과 찾으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주 근데 꼭, 영상대 꼭, 그렇지, 한국 영상대죠, 지금. 한국 한국 영상대 영상대가 좋아요. 제가 다녔던 학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참잘 가르치고, 인맥이 좋고, 선배들이 지금 잘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영상대도 좋지만, 각 학교에 이제 그 방송 스피치과를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영상대 가면 교수님 뵐수 있나요? 지금은 가끔 특강만. 가끔 특강 특강만. 때뵐수 있습니다.